오늘은 네덜란드 정규 순양함 트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일단 네덜란드 순양함의 가장 큰 특징은 6티어부터 공습이라는 국가 고유 무장을 사용한다는 것과 또 8티어부터는 대형 순양함으로 이게 함종 판정이 바뀌어요. 근데 이 때문에 화재 시간이 60초가 됩니다. 네. 그리고 대형 순양함이긴 한데 내구도가 그냥 다른 나라 중순양함급입니다. 대신에 좋은 기동력과 피탐 그리고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8티어는 203mm, 9티어는 240mm, 10티어는 283mm 주포를 사용해요. 여기서 10티어 같은 경우 구축함에 19mm 장갑을 철갑탄으로 오버매치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대구경 철갑탄 판정이라 과관통 데미지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습이라는 무장 때문에 주포 성능이 다른 나라보다 다소 좀 떨어지지만 뭐 좋은 대공 성능과 장갑 또 10티어 기준 10.3km의 엄청난 피탐 뭐 기동력 좋은 소모품 구성 덕분에 그냥 주포 화력을 조금만 포기하신다면은 정말 좋고 재밌는 순양함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저도 잘 타고 있고. 뭐 그렇고 이제 7티어부터 봅시다. 먼저 에인드라흐트, 네덜란드 순양함의 가장 큰 고비라고 할수 있는 게 일단 152mm 주포를 사용해요. 또 공습을 최대 한 번씩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구축함으로 따지면은 2차 일본 구축함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포가 152mm인데 특수신관을 찍어도 32mm 장갑을 뚫지 못해요. 더군다나 8티어가 되면은 203mm 주포를 써가지고 또 특수신관이 필요 없어집니다. 장갑은 다른 7티어 경순양함들에 비해서 좋은 축에 속하긴 하는데, 뭐, 8티어, 9티어 전함 만나면은 한숨밖에 안 나와요. 대공 데미지는 좋긴 한데, 대공 사거리가 3.5km예요. 뭐, 기동력이나 피탐은 딱히 문제가 없는데, 네덜란드 순양함의 고질적 문제점인, 안 좋은 주포 성능, 대공 사거리,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빨리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8티어 하를렘이에요. 주포는 203mm로 좋아졌지만 장전 시간이 15초로 엄청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점은 대충 이 정도고 나머지는 엔간해선 다 장점이에요. 우선 공습 스택이 두 개로 늘어나서 활용성이 늘어났습니다. 네. 구축함으로 따지면은 어뢰관이 두 개인 거예요. 또 장갑을 보시면은 선수 선미는 25mm지만 선수 중간에 40mm짜리 중간 장갑이 생겼으며, 갑판은 30mm, 측면 장갑은 40mm에, 그 아래에는 27mm 방래벌치가 있고, 내부에는 200mm대 일반 장갑이 시타대를 보호하고 있는 터틀백 구조예요. 장갑 구조가 엄청 좋습니다. 10티어 때까지 쭉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대공 사거리도 6km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며, 소나와 대공강화 수리반을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기동력은 커진 만큼 약간 둔해진 게 전부이며 피탐은 9.8km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9티어 요한 드 비트예요. 요한 같은 경우 그냥 하를렘의 강화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포는 240mm로 더 커졌으며 6번 이퀵을 사용할 수 있어서 하를렘 때뭐 주포 사거리가 좀 짧다, 뭐 장전 시간이 좀 느리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 약간 좀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선미 장갑을 보시면은
하를렘 같은 경우 선미의 50mm 중간 장갑이 있었는데 요한에서는 이게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적에게 선미를 보여주면서 싸울 때 잘못하면 15인치 철갑탄한테도 유효타를 먹을 수가 있어요. 기동력과 피탄 같은 경우 크기가 커진 만큼 약간 둔해지고 피탄도 약간 커졌는데 문제될 성능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고폭탄 기본 관통력이 40mm여서 미국 전함의 38mm 갑판, 그리고 거의 모든 순양함의 장갑은 다 뚫을 수가 있어요. 플레이 해보면은 하를렘 때보다 더 수월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10티어 하우덴 레이우에요. 골든 레후. 가장 큰 특징은 주포가 283mm로 더 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축함에 19mm 장갑을 오버매치 낼수 있지만 대구경 철갑탄이라 과관통 데미지밖에 넣을 수 없어요. 고폭탄 관통력도 47mm로 늘어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써보면은 240mm대와 딱히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근데 높아진 데미지와 또 주포 장전 시간이 기본 15초로 부티어 때보다 화력은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장갑을 보시면은 딱히 달라진 건 없는데 광내벌찌가 30mm로 더 두꺼워져서 16인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동력 같은 경우 조타 시간이 10.1초로 또 손해 반경이 790m로 역시 또좀 커졌습니다. 둔해졌어. 피탐도 10.3km로 조금 더 커졌긴 했는데 다른 나라 경순양함이나 중순양함들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말이 대형 순양함이지 소련이랑 비교해 보면은 얘네들이 경순양함입니다. 어쨌든 커진 주포와 좋은 장갑, 기동력, 피탐 덕분에 중장거리전은 물론이고 군중거리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네덜란드 순양함의 아이덴티티인 공습이에요. 플레이어가 공습 시점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구역을 지정해주면은 함재기가 날아가서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이에요. 티어별로 최대 사거리가 정해져 있고, 폭탄이 떨어지는 시간은 거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양 딱히 의미는 없고, 그냥 15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5초가 보기보다 엄청 길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또 10티어 기준으로 폭탄을 한 번에 72발을 떨궈서 제대로 맞으면은 엄청난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폭탄 떨어지는 위치는 이게 랜덤이어가지고 유효타를 아예 못 넣는 경우도 있어요. 또 공습에 쓰이는 함재기는 적을 스팟하는 기능은 없으니까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주로 섬에 박혀 있는 적들에게 사용하고 또 점점 실력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해요. 시작부터 움직이는 애들한테 공습 쓰지 마시고 괜히 공습만 아까우니까. 자, 이제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우선 공습 쓴다고 초반부터 적과 거리를 좁히는 건좀 자살 행위예요.
한번 스팟 당하면은 집중 공격을 당해가지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일반 순양함들처럼 카이팅 치면서 그냥 간좀 보다가 안전하게 공습 쓸 타이밍이 나오면은 그냥 그때 깔짝깔짝 쓰시면 돼요. 네, 공습 쓰려고 거리 좁히는 건 부포 쏘려고 궤도라는 독점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중장기 전까지 끌고 가서 공습을 활용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딜 교환을 하면서 8티어부터는 좋은 장갑과 피탐, 기동력, 그리고 소나 대공강화 수리반 이 좋은 세 가지 소모품을 활용해서 근중거리 난타전에서 우위를 점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중장거리전에서 끝내던가. 물론 뭐 초반에도 라인을 뚫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이고 보통 초반은 중장거리 라인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일단 초보분들에게 처음부터 추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째? 그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습 쓰려고 초반부터 거리 좁히지 말고 라인전 하면서 천천히 좁히세요. 어쨌든 그렇고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스킬과 이키 그리고 추가 설명은 설명란을 보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